떡볶이는? 그리고 파워리프트 형님 그 어떻게 할까요? 국토를 제가 국토를 다음 주 토요일이 또 7월 1일이네 공교롭게도. 근데 50km면은 인간이 3일 걸린다 보시면 돼요. 2, 3일? 예. 외박하면서까지 그렇게 가는 거야? 예. 와. 아니, 체력이 될것 같다면 하루만 힘들 수도 있죠. 안 쉬고, 쉬는 시간 줄이고. 13시간을 내리 걸어야 돼요. 마라톤보다 더한 저거예요. 47km. 내가 하기 나름이야. 예, 형은 3일 해야 돼, 3일. 오케이. 오케이. 그리고 좀더 걸릴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이제 저기 잠실로 가시니까 이 횡단보도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. 그 신호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거니와 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. 좋네요. 27 아니 잠깐만 28, 29, 30일로 갔다 오는 게 맞겠네. 28, 29, 30일로 갈게요. 수목금. 예, 수목금으로. 낮에 출발하죠. 낮에 출발하면 더 올려나. 아침에 출발하는 게 맞지. 예. 수목금으로. 다음 주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 3일 안에 끝내볼게요. 충분하지 않을까? 50을 3으로 나누면은 18 정도 되려나? 예, 16점 몇 되겠죠? 16.6. 16.6. 하루에 17km씩 걸어야 되는 거야? 좆됐다. 좆된 거 같은데.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 열겠습니다. 예. 국토 아이디어 공모전 해서 우리 막 카페에다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6월 며칠이죠? 6월 27일인가요? 28, 29, 30입니다. 28, 29, 30. 청라에서 어디까지? 잠실 롯데타워. 잠실 롯데타워. 아이디어 채택된 분들께 퀵뷰 드릴까요? 한 달짜리? 일주일권 두 개씩 드리시죠. 퀵뷰 한 달치 드릴게요. 네, 일주일권 네개 드리겠습니다. 한 달짜리. 자,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세요. 네. 날씨는 비안 옵니다. 약간 흐림이긴 한데 비안 옵니다. 예. 그리고 주사위 같은 것도 챙겨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. 다이소가 사올게요, 제가 주사위.
치킨 10마리면 얼마야? 10마리면 뭐 한 20만원도 되죠. 20만원? 예. 치킨 한 마리씩 드리자 그냥. 호황. 저는 안 가죠. 저 안 가죠. 너도 같이 가야지. 예? 저도 간다고요? 예? 그런 건 없어. 그런 언제 생겼나요? 아, 너도 가야지. 아니, 가긴 가는데. 에이, 너도 가야지. 저는 왜 가요? 좋은 추억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. 저는 방송 보는 것만으로도 추억이 생겨요. 아, 같이 가요. 그러니까 차 타고 돌려 따라갈게요, 저는. 아니야, 아니야, 같이 가요. 뭔가 위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형이. 아, 예, 같이 가요, 같이 가요. 바로 제가 가가지고. 아니,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저는 그러면 킥보드 타고 가요. 아니, 같이 가요. 아니, 저는 왜 걸어야 되는데요? 제가 왜 걸어야 해요? 같이 가요. 저는 유산소 하면 안 된다고요. 아이, 같이 가요. 그냥 똑똑 빠져요, 저는. 같이 가요. 전 자전거 타고 갈게요. 랄프도 같이 가길 희망 하시면 투표?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투표 하나 올려주시고 오른쪽 위에.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. 아 그만 투표로 가자. 아니, 민심으로 가자. 아, 민심으로 가는데. 그 개구리 울음소리 뭐지? 뭐야! 하는 거 있잖아. 소리 지르는 개구리 검색하시면. 소리 지르는 개구리야? 소리 지르는 개구리. 여기 이상하게 소리 지르는 개구리 이 영상. 존나 웃기네 저 개구리. 예. 자, 랄프 씨 뭐라고요? 예? 이게 뭐라고? 그러니까 물품들을 챙겨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가방을 잠깐 넣었나? 아, 존나 웃긴다. 아, 미치겠다, 미치겠어. 자, 오케이, 좋습니다. 오케이. 진짜 오랜만이야. 3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. 근데 머리는 누가 그 딱으로 만들었어? 혹시 자고 있을 때 쥐새의 키가 파먹은 거야? 정신 안 차려 형. 똑바로 살아 제발. 그래 똑바로 살아까지 똑바로 살아까지 나올 일이야? 알았어. 자 그러면 이제 저 이거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종료일은 종료일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가죠? 이번 주 일요일까지? 25일까지. 종료일 이번 주 25일. 예. 제발 반대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방송에서 얘기하기 좋게 딱 11시 11:40 딱 끝내는 걸로. 아 12시 됐을 때. 아 그래 이게 맞겠다. 55분. 어.
예, 예시. 어, 100개에 물 100 뭐라 그러지 라피아 거를? 100ml? 100ml 100mg 적으면 되나? ml이요. ml, 아 ml 이라고 ml는 ml입니다. 진짜 mg세대인데. 네네네. 아, 저 바로 찬성 누를게요, 저는. 네, 몇 개 터지면은 같이 걷기를 넣어주시지. 아니, 저는.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걷는 거. 그래, 그것도 괜찮아. 그것도 다 모든 게 아이디어니까 좀 자유롭게 가자고. 저는 안 괜찮아요. 형은 괜찮겠지. 어, 오, 찬반이 지금 굉장히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네. 아, 이거 잔성표가 너무 많은데. 이러지 마세요. 어. 갈렸다 씨발. 랄프 이러지 마세요. 어. 좋아요. 이거 이대로 해가지고 랄프야. 예. 아프리카 그 방송 그 곡에도 올려줘. 링크 걸어갖고. 예. 어. 나 수차 한번 카페 찍고. 유입도 시키고 좋지 뭐. 수차 한번 찍고. 하. 그럼 이 상관들 들고 다니실 거죠? 이거 바디캠으로 하면은 어차피 형 얼굴을 비춰야 되거든요. 중투할 때. 그래서 결국엔 들고 가긴 해야 돼. 괜찮아. 좋습니다. 오순도순 칭얼대면서 걷는 그림 상상만 해도 그냥 행복하다고. 오늘 진짜 블랙 몇 명 됐어요?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. 블랙 22명이에요? 아, 전체 공개 안 돼 있어. 아, 그럼 가입하고 뭐 가시면 되죠. 안경에 자물쇠 차고 걷기. 음식은 시청자가 중간에 조달해 주는 것만 먹기. 이게 제가 이제 형이랑 같이 걷게 되면은. 응. 뭔가 미션이 생겨가지고 뭐 치킨 길거리에서 치킨 먹기 이런 게 생기잖아요. 그럼 또 제가 가서 사야 되잖아요, 맞죠? 아니지. 예. 가야지. 아, 가야 돼요? 아, 그러면 상관없어요. 저는 뭐 하루에 천리를 걷기 때문에. 하루에 천리를 걷는데 미친. 여성분과 길거리 인터뷰 2분 성공시 1kg 줄여주기. 거절 또는 실패시 1kg 추가래. 존나 웃기네. 아 웃긴 거 많다. 아 진짜 이게 진짜 집단지성이 모이면 재밌는 이런 게 생기네.
토요일 알프야? 개목줄 걸고 10분 동안 걷기 이런 것도 있는데. 얘 놓고 랄프야 배낭 둘 다 사고 어? 아니 아직 안 됐어. 들어봐, 아까 들어봐. 네. 이게 되면은 네. 등에다가 그 가방에다가 네. 그 종이 큰 거 있잖아. 데자보 보통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. 직관성 좋게 거기선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화면에 텍스트를 못 띄우잖아. 네.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어놔. 아,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미션 보여주는 거지. 그래서 네. 이제 뭐 주사위 굴려가지고 약간 그런 거 나오게끔 하는 식으로 두루마리 그걸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. 아 랄프는 뭐 줄 거냐고? 랄프도 당연히 이거 하고 나면은 저기 줘야지. 보너스 장이 줘야지. 재밌겠다. 됐다. 동표까지 올라왔다. 어? 동표까지 올라왔어 이제. 동표까지 올라왔어. 엄대엄이에요 지금. 엄대엄. 61표 대 61표. 여러분들 아시죠? 예. 네. 지금 방송 보느라 투표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투표 옮길 수도 있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보세요. 자 찬성으로 돼 있죠? 다시 투표하기 누르면은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다시 투표해서 찬성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. 네. 자, 오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. 자, 찬성으로 좀 와주시고요. 잠깐 랄프야 자리 좀 맡고 있어라. 네. 너가 또 이리 반대쪽으로 표 몰아. 나 지금 담배 피면서 오줌 좀 싸고 올게요, 여러분들. 예, 그러고 나서 컨텐츠 합시다. 알겠죠? 오늘 좀 소통이 길었습니다. 왜냐면 좀 3일 동안 쉬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못했기 때문이죠. 예. 이제 좀 뭔가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고. 그리고 진짜 파워리프트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.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정말 제 방송에 아주 큰 예 뭐라 그럴까요? 큰 활력소? 아니 큰 공헌? 뭐라 그러지 이거? 기업? 역할이에요.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.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컨텐츠 갈게요. 예. 네. 그리고 공 이거 써야겠다. 알림이. 갔다 오셔서 쓰시죠. 저 앉아 있을 때 또 쓰면 누구냐고 여쭤보시거든요. 너가 누구냐고 왜 물어봐. 네. 갔다 올게요. 응. 갔다 올게요. 나 폰 줘. 아 연사 크림빵 나왔지? 저기 넣어놨어요. 자, 지금 중간 집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거든. 날씨야 지금 반대가 더 높다며 살았다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걸으면 재미가 없어요. 아니 중간에 제가 어디 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랄부 같이 걷기 그것도 이제 밑전에 너무 좋잖아요. 예, 그럼 제가 와가지고 같이 걷고 할게요. 예. 시작부터 끝까지 걷는 거는 예. 아 물론 저 걸을 수 있어요. 50km 그냥 걷는데 이 또 방송의 재미 아 물론 둘이 있으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또 혼자서 개고생하는 게 얼마나 재밌지 않겠습니까. 예. 전 항상 걷습니다. 저 오늘도 몇 번 걸었는지 아세요? 한번 볼게요. 저도 삼성일수 어딨나요? 예. 엄청 많이 걷습니다. 하루에 오늘 예. 집계가 안 되는데 오늘 22보로 나오네요. 12시 지나가지고 예. 12시 이후에 22보 걸었습니다.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6,000보에서 10,000보는 걷는 것 같습니다. 예. 심지어 밖에도 안 나가는데 이 집 안에서 6,000보를 걷습니다. 예.
저 스쿠터 같은 거 타고 갈게요. 네. 아,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찬성해 하셔도 돼요. 예, 저는 뭐 간단한 마인드죠. 민심 따라 가겠습니다. 예, 너무 이렇게 호소하는 것도 이 상남자의 면모가 아닙니다. 예, 전 딱 받아들이겠습니다. 예, 찬성 많이 나온다? 갑니다. 예, 휠리스랑 인라인 스케이트 다 준비하겠습니다. 예, 스케이트 보드까지 준비하겠습니다. 예. 아니요, 바꾸진 마시고요. 이 남자가 줏대가 있어야죠. 예, 이미 그 투표하신 거에서 바꾸지는 마시고, 예, 그냥 그렇다 이거죠. 아니요, 가고 싶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. 아니요, 가고 싶지 않습니다. 가고 싶지 않습니다. 저도 이제 약간 방송 보면서 약간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, 그리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알려주고, 그리고 혹시나 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이 족저 근막염이 터져가지고, 예, 발파스 못 걷겠다 그럴 때는 이제 가가지고 태우고, 예, 그럴 수도 있는데 찬성이 높아졌다고요 지금. 그건 안 되는데요. 아하, 이거 맞나요 형님들? 뭐죠 이거? 다시 반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사실 좀 가기가 싫어요. 네. 그 포도당 수액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에서 바로 맞을 수 있게. 네. 수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반대 부탁드릴게요. 이 멸치액의 유산소는 굉장히 독과 같은 겁니다. 이 형님 같은 돼지들에게는 유산소가 아주 좋은, 예, 살 빼기 좋은 수단인데 멸치들은 유산소를 하는 순간, 예, 큰일 납니다. 근육 운동이면 모르겠는데, 예. 아, 혼자 가야 재미도 있고, 예,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, 예, 보는 것도 좋습니다. 그죠. 말은 뭐 체력 좋다, 뭐 고통 그가 이거 하죠. 하는데 그 이제 28일 날 대보십시오. 제 이제 이 말은 성지가 될 겁니다. 한 2km 걸은 다음에 와 존나 힘드네. 땀 뻘뻘 육수 오지게 흘리면서 그 횡단보도 옆에 그 보도블럭에 앉아가지고 아, 너 못하겠는데 하다가 또 밥 먹고 나서 또 조금 걷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. 육수 오지게 덥다면서. 예, 여러분들 너 너무 더운데 에어컨 없나 에어컨 하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 파워형님. 예, 콧대를 좀 꺾어주시기 바랍니다. 저 50kg 힘들죠. 스포티그. 예,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투표 한번 볼게요. 오, 투표 개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. 찬성적으로. 안돼. 아하, 또 제 이 말을 왜 이렇게 곡해나 하십니까? 제 말씀을 여러분들. 10표 올렸네.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건 안 돼요. 그 랄프가 합류하게 되면은 또 같이 가게 된다면 제가 또 랄프에게도 상금을 주겠습니다. 상금 당연히 현금이죠. 아... 현금만 한 게 없죠. 아니, 같이 가면 지급된다. 그렇지. 그때는 이제 반대가 더 많을 때 한번 랄프한테 딜을 걸어보겠습니다. 찬성해가지고 돼도 되는 거예요. 주는 거예요. 예. 아니, 이거 네 거잖아. 저 드실 거예요?
진짜 한남자네. 버릴게요. 안 들리게 버리세요. 진짜 한남자 그 잡채네. 아, 좀 잠도 깨고 재밌다. 오늘 좀 저는 나름대로 재밌었습니다. 초반에 약간 불쾌했던 거 빼고. 자, 이제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컨텐츠로 한번 정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